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증권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위원들이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다소 매파적으로 좀 말한 와중에도 발생한 반등세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뭐 시장에서는 거시경제 지표가 좀 뒷받침을 해준다면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넘어서 뭐 상승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진짜 있는 얘기인지, 또 오늘도 이제 AM 매니지먼트 송승재 분석가님 모시고 주요 거시경제 일정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뭐 CPI나 PPI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시장의 예상치를 좀 웃돌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하락분을 반납하고 추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소매 판매 강세에도 좀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였던 거는 사실 저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에 이 생산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사실 그 전에 나왔어야 될 움직임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약간의 일시적인 급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뭐 시장은 지금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조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이번 주좀 일정을 또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PCE 발표가 있잖아요. 2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PCE 수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PCE 같은 경우 이제 뭐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CPI, PPI, 그다음에 PCE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가 발표가 먼저 됐던 거고. 사실 이제 남아있는 게 PCE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CPI, PPI 모두 좀 애매한 그런 전망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 주 PCE 수치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 둔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PCE가 만약에 이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이 우려가 이제 좀 커지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약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PCE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FOMC 회의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오늘 이제 발표될 이제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중에 이제 월마트, 홈디포 같은 대형 소매 업체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3월에도 FOMC가 있잖아요. 22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일단 시장은 25BP로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인가?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CME 페드워치 기준에 따르면은 25BP 인상 확률이 80% 이상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뭐 50BP를 언급하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기존에도 몇 번씩이나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라 현재 뭐 그냥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5BP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뭐 25BP냐 50BP냐 이것보다도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해줬던 대로 뭐 금주 일정 중에 뭐 PCE나 뭐 다른 소매 관련 기업들의 발표, 실적 발표 이런 게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저희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을 좀 넘어가기 전에 금주 주요 일정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미국 기업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 홈디포 등의 이제 소매 업체 이거에 따라서 소매 그 강세를 조금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수요일 날 FOMC 회의록 공개, 그다음 목요일에 미국 4분기 GDP,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PCE 발표가 있고, 이제 넘어가는 이일 새벽에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률, 뭐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게 PCE로 일단 좀 찍었고 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좀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죠. 우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기 전에 뭐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랑 뭐 도미넌스 관련해서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시가총액 먼저 보면요. 전체 시가총액은 이번에 주목 마감 같은 경우 1.064 트릴리언으로 마감이 됐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트릴리언 위에서 이제 봉 마감만 진행이 된다면 알트코인들이나 뭐 비트코인들도 좀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참여자분들은 뭐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상으로는 사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좀 더 뭐 자세히 보기보다는 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미넌스 관련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 테더 도미넌스와 이제 비트코인 주가 관계를 좀 보면 되는데요. 네. 이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촬영 대비했을 때 네.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6.87% 위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이 하락분에 대해서 네. 저항을 받았습니다. 23.6% 비율로 네. 해가지고 저항을 받고 다시 재이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세에 대한 그런 목표값은 모두 도달을 한 상황에서 네.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다음 5.83%까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네. 경우에는 이 쇠기 형태의 목표값 이상으로 이제 네. 돌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28,000달러 정도까지 네. 네,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한 25,000달러 선이잖아요. 네. 28,000달러가 다음 그러면 좀 타격가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한번 제가 차트를 네. 해서 이제 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아마 25,200달러 정도로 네. 제가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네. 이 25,200달러는 사실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이제 저점을 다졌던 구간의 고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25,2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28,000달러 정도까지 네. 무난히 좀 수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번 촬영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21,000 중반대에서 네. 21,000달러 정도 이하로 이탈되지 않으면 빠른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 21,000 중반대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5,000달러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5,2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냐 마냐 네. 이게 결국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더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추세를 네. 만들고 있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패턴적으로는 어센딩 패턴이라고도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보면은 25,2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네. 돌파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약 4번에서 5번 정도 지금 네. 돌파 시도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저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어센딩 패턴. 네. 이 어센딩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수렴을 네. 의미를 하는데요. 네. 수렴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상승형 패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25,200달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 어센딩 패턴의 첫 번째 이 폭만큼 상승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 27,000달러 정도까지 네. 상승 목표값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급등 형태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형태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주요 저항대를 앞두고 돌파가 나올 때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식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휩소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급등 형태의 상승이 나오는지를 네. 주목하시고 네.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28,000달러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대로 보면 네. 저번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21,000달러 뭐 중반선 뭐 네. 21,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25,200달러를 지속적으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24,000 중반대, 24,000 중반대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23,8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네, 23,800달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 22,900달러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 23,800달러, 뭐 23,000대 후반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 또 패턴이 무너지는 거니까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주요 거시경제 일정과 뭐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또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